이제 청도 칭다오 공항에서 내려서 공항 이름이 뭐였죠? 이제 쩌오동 고지지사. 쩌오동 고지지사 국제공항. 쩌오동 국제공항. 쩌오동 국제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시내 아니다. 그 청양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 시간 한 40분 정도 가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오늘 비가 엄청 옵니다. 내일도 비 엄청 온다 하고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중국 칭다오 청양에 있는 길 거리입니다. 말끔하게 이렇게 오토바이 하고 주차선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길도 깨끗합니다. 뭐 한국도 깨끗하지만 중국의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녁 먹으러 양꼬치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이제 꼬치구이라고 뭐라고 써 있죠. 요 집에 가서 먹을 거고. 야, 이거 뭐 스모프 치킨 뭐 짜고 다 있습니다. 오리도 있고. 요 안에 들어갑니다. 아, 맛있게 먹고. 싹 술 여러분 싹 먹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꼬치 하고 요거는 침줄. 요거는 뭐랬지? 누가 이거? 지레. 지레 뭔가 좀 날개 하고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자인 청도 청양에 있는 자자인에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 신호등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 요 아저씨 요 오토바이 택배 아저씨인데 이거 치우고. 거리도 물든 참 깨끗합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오래 있어요. 이제 조금씩만 저기 보이는 야시장 쪽으로 이동할게요. 중국의 과일입니다. 이거는 망고인가? 이거 뭐지? 이게 무슨 사과도 아니고, 이 뭐시 희한하게 생겼는데 감도 아니고, 이게 복숭아랍니다. 복숭아. 이건 자두. 이건 뭐지? 오이인가? 참외 비슷한 거. 이거 포도 요래 있습니다. 과일은. 자, 이제 야시장 자자인 입구 시작됩니다. 블루베리 있잖아요. 일로 와, 여기 어디 있어요? 이제 야시장에 왔습니다. 49원 가방 같은 거. 이거 속옷 입고, 자, 요거는 운동화. 운동화 좋습니다. 운동화. 양말. 회사 엄마 양말 살라면 사라. 양말이고. 아동복. 자, 국수 종류입니다. 중국 이게 당면도 있고 국수도 있어요. 이거 야채 종류하고 소세지, 게맛살, 꼬치, 이건 튀김. 올해 있고요.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 오리 목뼈입니다. 오리 목뼈. 오리 목뼈. 이거는 중국식 스파게티가. 이거는 단술. 단술 종류. 맛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굴. 이거 있잖아, 이거. 당면에 가야. 저거 한번 떼줘볼래? 먹었어, 전에.
너무 맛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근데 밥 먹고 와가지고 지금 굴이 나오나? 나오지. 지금 굴 먹으면 안 돼. 독소 있어서. 저희 난방인데 올라오는. 복권 그거는 좋아. 자, 이게 옛날 병아리. 계란 맛있어요. 병아리야. 이거 병아리. 병아리. 선생님은. 야, 이거 먹어봤잖아. 아무리 그 우리가 먹고 오나. 자, 중국 전통 탕수육입니다. 전통 탕수육. 아, 요거는 뭐고? 갈비인가? 아, 닭, 달걀, 돌릭입니다. 이야, 호떡스. 장난 아니다. 와, 호떡. 장난 아니다. 자, 이거. 아이, 김사장 안 하면 내가 할게. 요거 우리 요 맥주 많이 먹었지, 이거 깨. 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일단은 조금 이따 먹겠습니다. 이건 과일로 해가지고 싹 있는 거. 맛있겠다. 저기 넣고 피레미. 이거 뭐지? 비둘기인가? 주스를 한 잔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지? 저거 뭐래요? 저거요? 그 나무에 달린 그 오돌. 복분자. 아, 저거 복분자라 그래요? 아니다. 오돌. 오디? 오디다. 그리고 아, 복분자 아닌데, 복분자 떨어져. 그건 우리 길어요. 오디. 아, 근데 줄을 서 있습니다. 꽈리도 안 이렇게 돼가지고. 오디. 와. 쌈은 되물려. 뭐라고? 후추가 지금, 진짜, 짠, 거야. 뭐, 짠도 쌈배 봐. 짠도 쌈배 뭐? 뭐요, 쌈배? 뭐요, 쌈배? 최첨단 기계. 아이스크림. 치기. 아, 나는 이 카드 겨우 카가. 한 15분 줄 서가지고, 이거 뭐, 오디. 오디 이거 뭐, 주스 먹었는데, 아, 맛이 좋습니다, 이거. 2,000원 합니다, 2,000원. 한국돈 2,000원. 그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원. 과일. 과일 한 10원, 15원 하네요. 16,000원. 중국의 오량에, 오량에. 오량에, 요거는 16,999원. 와, 돈이 얼마나 그러나. 200만원. 300만원 넘지. 300만원 넘네. 이거 술. 골치 아프네, 이거. 일단 여기는 이제 각종 인증서들. 하여튼 요, 우리 그, 중국 그 대리점입니다, 술. 하여튼, 좋아하니까 저거를 일단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중국 청도 쪽에 그 시내 맛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싹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해물 종류, 요거는 밥, 민어, 번데기 종류, 개구리, 새우. 肉 먹습니다. 우리 사모님 들어봤나요? 저거요? 뭐요? 어떤 거요? 뭐라고? 딸려온 거 마? 뭐라고? 어? 마요. 이거요? 마? 이런 거 드셔봤어요?
뭔지, 그건 뭔지 몰라요. 그럼 저거 한다. 저거는 달달하고 좋은 거, 달달한 거 좋아해요. 자, 이제 점심에 오늘 금방 나온 거는 천엽. 천엽 해가지고 뭐 하고 요거는 마. 마로 해가지고 블루베리에가 이래 잼 같은 거 비슷한 거를 팥빙수 올려준 것처럼. 야, 이거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아, 좋습니다. 자, 이거는 해물만두. 요 안에 해물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순두부 판이래. 맞죠. 두부 종류의 무슨 탕. 순두부. 순두부. 아, 맛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차 안에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청도 맥주 박물관 그 생길 무렵이죠. 여기 쭉 가면 박물관이에요. 어, 박물관 쭉 가면 거예요. 나오는데, 네. 그때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건설을 했는데, 지금 앞에 버스, 2층 버스 빡 멋지네. 예. 오고, 야, 나무 해가지고 숲, 이 도로가 여름에 정말 시원합니다. 관광지역에 속하는 곳인데 나중에 한번 와보십시오. 아, 여기는 무조건 막 퍽퍽하죠, 후라시. 막 반짝반짝하죠. 중국에는 현재 도둑놈도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차에 도로에 절대 주차 못 합니다. 3분. 한국은 아마 7분 정도 주차를 주지만은 여기는 3분 바로 끊기면 벌점 바로 부과됩니다. 3점? 네, 3점. 네, 3점 부과됩니다. 200원. 200원 벌금. 네, 200원이면은 한국 돈 한 4만 원 정도 되겠죠. 예, 네, 이제 쭉 해가 이제 우에 이제 우리는 이래 또 우에 쪽으로 해가지고 이래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여기 동네는 예전에 뭐 중국도 역시 지금 공산주의지만 작년 퇴직하고 사는 이제 공산당 간부 퇴직하고 간부들 이렇게 살고 일하는 마을 동네를 지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뭐 빨갱이 해가지고 지금 잡혀갑니다. 공산당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영상도 찍는 게 좀 무섭습니다. 요즘에 하도 공산당 뭐 이래가지고 간첩이 뭐니 해가지고 지금 뉴스 많이 나왔죠. 중국에 조심하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곳은 이 관광원에 예전에 지었던 그 산을 꺾어서 지었는데 쉽게 말하면 마을이죠. 마을. 마을인데 아주 그 주택들이 많은. 커피집이고 뭐 될 수 있는 아 있어 이거도 있고 요 관광객들이 제법 있습니다. 요 커피도 팔고 뭐도 팔고 합니다. 아, 여기는 중국의 캠핑카 하나 있습니다. 에펄피 만드는 거. 들어가야 되나. 해발이라고 하네, 해발. 해발. 중국이 해발의 영지, 기점이 여기 안에 있어요. 아, 이거 뭐, 관광객 많이 왔습니다, 오늘. 예. 중국에, 여, 뭐, 볼 게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왔습니다, 관광객. 아, 많이 왔다. 저 앞에 학생들하고 차가 좀 맥히고 있고. 무슨 관광객들 이래 많이 왔노? 관광객 많이 왔다. 이거 뭐지? 청도대학에 있나요? 청도대학교. 젊은이들은 보면 여기 오고. 비슷한 그 옆에 아까 그 청도해양대학교. 금방도 지났고. 위에는 이제 학생들. 네, 학생들. 많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도대학교 근처. 청도해양대학교 근처. 이쪽 관광지역이랍니다. 아, 여기는 뭐 학교가 아니래요.
뭐산 찍으러 갔다 그랬게. 그 뭐함도 산 찍어 저기 뭐 볼 게 뭐 있다고? 강남이면 뭐 벽등 가면 아니 홍대 가면 볼 게 있나 젊은 애들 저기 젊은 애들 말고 산 찍. 아 저기 보이는 건물이 옛날에 시청이죠. 옛날에 시청인데 100년이 됐답니다. 100년 된 시청. 예. 네. 그리고 저 앞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죠, 방금. 여기는 바닷가 보입니다. 저기 있던데, 여기가. 자, 오늘 가이드입니다. 오늘 가이드. 청도 오면은, 언제든지 유튜브 보시고 연락을 하면, 가이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뭐 돈은 좀 해봤지만은, 근데 그 뭐, 누구처럼 뭐 물건을 뭐 사라, 뭐 대추 사라 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예. 예, 하여튼 이거 100년 됐습니다. 이거 우리 이거 원래 시청이에요, 시청이야. 우리 저 중국의 형님입니다. 예, 잘해드리고 있어요. 아 여기 뭐 경찰차도 있고 뭐 100년 된 시청 뭐 들어갈 수는 없네. 찡기고 있네, 멋이. 예, 바다래, 바다. 예, 이렇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뭐라고요? 독일 총독부. 독일 총독부. 네, 총독부라면 이 대빵, 독일 대빵이 있는 거고. 살다 있다가 그리고, 예. 일본 놈들. 일본 또 총독부. 예, 총독부. 식민지를 집 점령해서 파대하고. 아. 근데 49년도 예. 일단 이제 해방해. 50년대 이제 50년도에 예. 따따가 보내고 공산당이 입주해가지고 중국에서 예, 접수했네. 예, 공산당 서기가 있다가 예. 막아가지고 전로 이제 아까 이제 오던데 시청 이전. 예. 아 성당. 오늘 비가 또 오는 관계로 행사를 잠시 중단하고 이렇게 지금 다시 재설치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청도 시내 쪽에 그 성당 앞에 놓여 있는 행사장입니다. 저도 잠시 행사에 어제 참여했다가 이제 뭐 하고 한 바퀴 돌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스타벅스에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스타벅스. 청도 시내 쪽에 핀차윈, 핀차윈 거리라는 곳인데요. 먹자 골목, 옛날에 100년 정도 됐던 이 건물에 먹자 골목이 형성이 돼서 아주 지금 현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핀차윈, 이야, 이쁘네요. 자, 이거는 골목. 그러다 옛날에 오래 있던 그런 일집 지역들 그래 청도에 아주 역사적인 그런 곳이죠. 1902년에 선 이거 먹자골목이래. 1902년도에 먹자골목이 형성이 돼서 오래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요런 거 저녁 아까 먹었던 거고. 빵, 만두, 요 식당, 요 맛있는 거 먹고 있네요. 각종 액세서리. 청도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도에 중국 분들은 요쪽에 이제 뭐고 관광을 많이 오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쪽을 잘 안 옵니다. 뭐 가봤자 뭐 박물관 뭐 무슨 청도에 상징하는 타워
그런 쪽 많이 가고요. 이쪽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할 게 많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저거는 이제 오징어 꼬지하고 요래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100년 된 역사, 거의 뭐 엄청 오래됐답니다. 중국 가면 양꼬치죠. 요 신강 사람들, 신강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맛있겠다. 꼬치, 양, 갈비. 짱짱, 뭐라고? 뺨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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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글씨 진짜 이거 한번 쓰기도 어렵겠습니다. 이거, 아, 횟수 이거 엄청나네. 니요. 알았어요. 국수집인데 뺨뺨면. 뺨뺨면. 횟수가 제일 많은 그 글자입니다. 명절 때 되면 공경하는데. 공경 경극 있잖아요. 얼굴에 막 빨간빨간. 용 타고 막 한 거. 춤추고. 요는요 무대입니다. 여기도 무대 있는데, 이건 이제 명절 때나 뭐 이럴 때 화약도 튀기고 뭐 폭죽 튀기고 뭐 용머리 그 병검술 이런 거 하는 그런 공연장 올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기 뒷골목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잘못 들어보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헤맵니다.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이거는 뒷골목으로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군데군데 뭐 골목이고 뭐 굴이고 뭐 또 어디고. 이거 아 이거 겁납니다. 주방. 자, 중국의 주방 상태입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중국에는 중국에 정말 요 거리하고 봐봐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 더럽다고 합니까? 정말 깨끗합니다. 한국보다 더 깨끗합니다. 예. 그러니까 쓰레기통 있는 거 맞죠? 싹. 한국에는요 난리입니다. 쓰레기 이거 엉망진창일 거야 아마. 근데 중국에는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담배 피우고 이러면 항상 이렇게 치웁니다. 항상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엄청 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깨끗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고, 안전, 뭐 행사장이나 각종 뭐 이런 거 보면 안전하게 이렇게 케이블, 봤죠? 이 케이블 이렇게 딱 하는 거, 엄청 이래 잘 깨끗하고. 깨끗한, 저 봤지? 청소 아저씨가 맨날 저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거 보는 빠뜨리, 아, 그건 알아. 예, 네, 그건. 저거 아껴줘야 되지. 그거는 내가 저번에 비가 갔어. 자, 여기는 이제 상점. 상점도 있고, 마트. 네, 이렇습니다. 하고. 여기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이래 돌아다니고 합니다. 이런 축제, 예, 이름 뭐라고 써있어요? 축제 이름. 이것도 청도 이름 맞는 길을 해가지고, 길이지, 뭐, 여기서 가봐요. 자, 여기도 갑니다. 시계, 손목 시계, 이게. 뭐, 젊음의 거리. 오늘 비가 와서 사람이 많이 없고, 나무 뛰기다가 저, 동그란 거 저거, 중국의 상징, 동그란 거 저거, 달아놓은 거, 끝내주죠. 예. 참고적으로, 뭐, 중국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담배를, 피울 수도 있습니다. 피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중국의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좀 문화가 바뀌어서, 담배를 될 수 있으면 밖에서 핍니다. 왜냐면 남한테 피해가 간다고 그래 해가지고 내가 중국 식당에서 담배 피우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욕 바가지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밖에서 푸고 담배꽁초도 옛날에는 길바닥에 던지 뿌는데 지금은 이제 쓰레기통에 꼭꼭 이렇게 담고 합니다. 아, 이거 100년 된 거의 또 건물이고 이거는 서울역처럼 중국 칭다오의 기차역입니다. 청도역. 청도역. 택시 맞죠? 청도역입니다. 청도입니다. 뒤인가? 기차요. 청도 역사요. 뭐 새로 건물 짓고 이러지는 않지. 아니, 아니, 그들을 그들 네.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건물을 지면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건물도 100년 된 건물이네요. 100년. 이거 다 100년이랍니다. 이 쪼개난 거 여기 밑에 이거. 야, 여기는 뭐 거의 100년이네. 지금 뭐 전기차야 뭐야 이거. 버스야, 버스. 아, 중국의 또 바다입니다. 중국의 바다. 역시 청소. 아주 깨끗합니다. 세관 안 찍도 됩니다. 세관, 세관청. 중국의 바닷가인데, 저는 여기 있잖아요. 아주 멋지게 잘 돼 있습니다. 역시. 근데 바닥을 안 봐보세요. 바닥이 정말 깨끗합니다. 이 비 오는 날 와중에도 청소부 아저씨는 항상 대기 중입니다. 여기에. 네,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전망은 희한한데 밥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중국이 딱 있으면서 모터포트. 타는 곳입니다. 모터포트 타는 곳. 아, 저 해수욕장 보이죠? 이 비 오는데 진짜 해수욕장 사람 엄청 많네. 여기 해수욕장에 뭐 상어라든지 뭐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놨습니다. 이게. 네. 맞죠? 역시 안전에 또 힘을 쓰고 있네요. 아주. 멋집니다. 여기 빵빵 걸리는 주식기 저거. 뭐라 했을까. 바로 치고. 그래도 비가 왔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비키니는 없네. 보니까. 비키니도 한번 볼라이트만 없네요. 자, 한국에, 아니다. 여기 하여튼. 호텔, 이건 호텔이고. 예, 호텔이고. 칭다오 쪽에서 좀 비싸다라고 하는 엄청 비싼 그 호텔 또 아파트 이런 바닷가 쪽입니다. 부산으로 따지면 LCT 뭐 집, 그런 거 집 한 채가 작은 게 뭐 500제곱미터예요. 작은 게 5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여기는 좀 비싼 동네입니다. 하여튼 비싼 동네니까 여기도 뭐 한번 지나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국 칭다오 청도에 오면 꼭 여기를 와봐야 된다는 곳이라는 곳이죠. 팝. 밤에 되면은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네온사인으로 아주 야경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뭐 보면 중국의 사람들이 틱톡도 찍고 뭐도 하고 이게 많이 있죠. 여기도 영상 촬영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죠. 요 분들은 청도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 산간 쪽 바닷가가 아닌 곳에서 놀러 온 분들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청도
예, 마지막으로 이제 횃불 비슷한 어? 타워에 왔다가 이제 다시 청량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예, 청도 그 뭐고 시내 들렸다가 고속도로 타고 이제 숙소 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대충 정리하고 나와서 오늘은 샤브샤브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형은 샤브샤브 집에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좀 이따가 또 맛있는 샤브샤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아따 이거 큰일 났네. 정체가 되는데 골치 아픕니다. 이거 중국 청도의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입구에 이야 멋집니다. LED로 저렇게 쫙 박아가지고 이게 축구장 있습니다. 멋지죠. 자, 오늘 청도의 마지막 밤 싹 돌고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샤천 샤브샤브 매운 거 또 이제 덜 매운 거 국물로 해서 그래. 아 양로겠지. 또 양로봐. 허거라고도 하죠. 양고기 4인분, 소고기 4인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 여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 마지막 그 저녁 식사하고, 이제 호텔. 저렴한 호텔입니다. 아주 저렴한 호텔인데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숙소 묵고 내일 바로 부산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중국식 뷔페입니다. 이렇게 빵하고 즉석 요리를 해서 안에 있습니다. 빵 종류 만두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먹고 한 개에 3원. 아침에 이렇게 손님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결 상태도 엄청 깨끗하고 좋습니다. 저는 국수를 신청했는데 국수가 나왔나? 국수 먹고 저거도 먹고 이렇게 엄청 깨끗하죠. 안에가 엄청 깨끗한 주방 상태. 그다음 밥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깨끗합니다. 이대로 바닥도 깨끗하고 청소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오늘 아침 식사를 먹고 있습니다. 콩나물과 감자 볶음 면 국수 같은 거 돼지기 깃대기 살 빵하고 그래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중국 칭다오 빠이빠이 부산서 봅시다.